라는 정치색은 그 여섯 번째 방송 특화편입니다.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코테나님만 반응이죠. 역시 코테나님 제일 좋아하는. 전화번호가 없다는 게 문제지만. 자,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 편부터 가볼까요? 자, 네, 뉴스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스타트업 통합 데모데이. GSC 2016 가을편이 16일날 개막됩니다. 국내 최대 민간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라고 하네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판교에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벤처스퀘어라는 곳과 르호봇 아시죠? 르호봇 소호 비즈니스 센터죠. 르호봇 인큐베이터가 공동 주최하고 S케어 주관, 이름 다 어려워. 이곳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여기에 데모 데이는 IR 피칭, 투자 설명회와 그리고 종합 Q&A 그리고 네트워킹 세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들끼리 네트워킹 할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8개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 버프해주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고, 한 61개 업체가 나온다는 건데요.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아이디어를 한번 뺏으러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100% 창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타님 뭘 준비했어요? 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건지 마이크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크는 바뀌었어요. 지난번 마이크보다 조금 비싼 걸로 바뀌었어요. 초콜릿 한 개는 안 사죠. 아이, 좀 10개 정도 삽시다. 얼마 한다고. 하여튼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그 61개 스타트업 업체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어떤 창업 할 수 있는지를 베낄 수 있는, 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중소기업 청년기업 제품을 인천공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인천공항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사는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12월부터 무료 홍보 공간이 있대요. 인천공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그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간 같아요. 혹시 공항에 가실 일 있으시면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품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순서는, 자,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총무팀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총무팀이에요. 자, 회사에는 총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총무 역할을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요? 자리가 좁아요! 자리가 등부터 책상까지 너무 좁아서 제 배가 책상에 닿이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눌리고 있어. 너무 힘들어. 숨못 쉬겠어. 헉헉거리 숨못 쉬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근데 어쩌겠어요. 오늘 장소 바뀌고 처음이니까 그냥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총무팀이고요. 총무팀이라는 서비스의 화면을 캡처했는데, 네. 복사용지가 필요해요라고 사무용품을 요청한다거나 필기구가 필요해요. 잉크토너 갈아주세요. 커피 음료를 채워주세요. 사무기구를 고쳐주세요. 컴퓨터용품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여기요. 여기가 그 저희 OJT 하는 공간, 하는 세미나룸이에요. 세미나룸이라서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실반 쓰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는 곳이 세미나룸이라는 거죠. 코테라의 세미나룸. 제 자리 뺏겼어요. 여기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코테라님 집중합시다 방송에. 그래서 주식회사 총무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곳은 회사 내 총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하는 일을 아마 O2O로 대행하는 류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보죠. 네.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총무팀이랍니다.
주식회사 청무팀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구매팀과 경영지원팀 청무팀이 해왔던 모든 총무 업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는 퀵서비스나 꽃배달, 회사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워크숍 모임이나 파티 장소 예약, 각종 업무 서식을 제공한다거나 캡스 등과 같은 그런 이제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 주문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기업의 총무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저기 회사에 총무 담당자를 뽑지 않으시려는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보셔야죠. 잠시만요. 아, 이거 채팅창이 안 보인다. 아, 빅머니님 자리 좀 같이 쓰자고요. 이것도 큐핏에 올려달라고요? 아, 배가 눌리니까 말이 빨라져. 배가 나와야 여유가 좀 생기고 숨도 좀쉴수 있는데 배가 눌리니까 빨리 방송 끝내고 싶은 마음이 시작하자마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빨라집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총무들 모두 실업자가 됐어요. 요즘 이런 총무뿐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엔 아리따운 알바분들이 주문을 받았잖아요. 요즘은 알바생들이 없어졌어요. 코테라님 대충 방송 보지 마요. 별풍선 하나 갖고 무슨 그 알바생들이 없어지고 자판기가 있어. 자판기를 누르면 햄버거를 고르고 주문을 할수 있는 그 얘기 뭡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에서 뭐 자영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다 먹고 살고 있지만 언제 제 일자리가 뺏길지 몰라요.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플랜 B 준비하고 계시나요? 없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더는 안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본 얘기를 해볼게요. 특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특허를 왜 받아야 하는지 지난번에 코테라님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BJ 코테라님께서 제가 왜 코테라가 필요하냐고, 아니, 제가 왜 특허가 필요하냐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우리 빅머니님이 제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면서 이제 물어보니 저희 회사 벤처 확인을 맡겨주세요라든가 저희 회사 정책 과제를 맡겨주세요라고 하든지 하면 다 특허가 필요해. 특허가 있으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이제 그 저희 세미나에서 세미나 내면서 저 가져온 건데 특허가 왜 필요하냐? 출연금을 받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특허예요. 그리고 특허는 누구나 할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특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분도 누구나 해야 해요. 그래서 특허를 하는데 특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서의 출원 특허. 특허를 출원하는 거고 있고 특허를 등록하는 거죠. 등록하는 특허는 뭐냐? 특허 등록해서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특허 등록이 있고 이런 특허를 갖다가 내는 방법에는 그 이제 코테나님의 오빠분이 하신다는 변리사, 그러니까 특허 등록 사무소 같은 데 통해서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자출원을 통해서 맞아요. 대출자분한테도 필요합니다. 당당히 감사합니다. 그 전자출원을 통해서 자가출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대행을 하면 코테나는 아시겠지만 건당 150에서 200만원씩 받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내고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전자출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출원하게 되면 건당 13,800원. 그리고 제가 특허청에 가서 출원하게 되면 전자출원 제가 아 300이 넘어요? 아유, 그 사촌 오빠분이 많이 받으시네. 전자출원 통해서 자가출원을 하면 자기가 내용을 입력하는데 특허청에 가서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 직원이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입력 대행 수수료 같은 걸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출원할 때는 13,800원인데 특허청 가서 출원하게 되면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만원? 예. 어떻게 13,000원으로 됐는지 연구요? 그거는 특허청 사이트 가보시면 돼요. 진짜 13,800원만 결제하면 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도 있고, 벤처 확인도 받을 수 있고, R&D 과제 연구할 때 과산점을 받을 수 있고, 융자 받을 때 필요해요. 대출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누구나 다 해요. 다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되게. 방법은 뭐냐면, 그 R&D 지도사 과정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다 크죠. 300만 원 내고 하는 걸 13,800원 하는데 교육비가 180만 원. 하라고요.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별풍선 하나도 안 쓰면서 무슨 교육 받아, 교육 받아. 그래도 알려주려고 갖고 왔어. 일단요, 특허가 어떤 특허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해요. 자료조사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아, 이거 지오천 캐리구나. 죄송합니다. 사이트 주소가 잘못됐어요. 지오천 캐리 아니에요.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뭐냐면,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제가 저만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보여. 지금 넘어갔다. 근데 특허 출원, 전자 출원 어디서 하냐면요.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는 patent.go.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출원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대로 하면 되고, 특허 출원인 등록하고 하시면 돼요. 미미저님 안녕하세요. 2082님도 안녕하세요. 네. 특허 출원을 하는 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patent.go.kr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코타르님이 공짜로 배우려고 하는데요. 교육 받으시라고. 교육 받으시면 돼요. 300만 원짜리 교육을, 아, 사이트 접속하라고? 잠시만요. 제가 존나 게임 마우스 안 보여. 참고로 제가 독수리타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가 patent.go.kr라는 사이트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2082님.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자출원 알아보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접속해서 보시면 되지. 여기 보면 전자출원 절차 안내라고 있죠. 사이트 다 있네. 여기 보면 사용자 등록하고, 인증서 등록하고,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명세서 내용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하면 제출 결과 나오죠. 제출 결과 나온다는 게 뭐죠? 출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당님. 네. 접속해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다시 볼게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여기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유나님 안녕하세요. 유나님 제가 처음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매뉴얼 다 있어요. 그죠? 통합전자출원 매뉴얼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매뉴얼 다 있어요. 메뉴를 보기 누르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아, 유나님 보니까 그냥 아프리카 TV 역행 방송 보러 들어왔다가 그냥 잘못 들어온 거야. 이렇게 보면 매뉴얼이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죠? 이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 그죠? 쉽죠?
쉽잖아. 한 번도 접속도 안 해보고 뭐 나보고 다 가르쳐달래. 저도 어차피 접속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싫다. 여기 보면 출원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 여기 보면 축하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설치하는지 이런 게다 영상이 돼 있어, 영상. 아유, 왜 처음 하냐고요?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제 컴퓨터에서 해봤는데 이그 방송용 컴퓨터는 제가 처음 쓰는 거라서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다 처음인 거예요. 처음에도 누구나 할수 있어. 그리고 자주 묻는 FAQ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300만원짜리를 13,800원 하는데 이 정도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 그러면 날강도. 오케이, 날강도. 저는 출연을 제가 예전에 처음 창업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하나 했었고요. 상표권 한두개 정도 했었고 한뭐 도합해서 한세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받고 나서 마음만 먹으면 10개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에 제가 컨설팅한 업체가 개념 특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략 특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등록을 한 10개쯤 해가지고 이전해주고 돈을 받으면 되죠. 그게 이제 돈의 방법이죠. 돈 버는 방법이고요. 사실 그때 할 때는 되게 처음 제가 할 때는 정말 정석으로 한다고 되게 어렵게 어렵게 막 하고 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되게 쉬워. 심지어는 저희가 교육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면 하루에 30개도 할수 있어요. 그걸 좀 알려달라고 제가 180만 원 내고 들은 거를 공짜로 듣겠다고 날강도 날강도 그건 안 되지. 교육 들으라고요. 그리고요, qp.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예, qp.com의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아, 이것도 보여드리겠다. 난왜 이거 하고 있니? 동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이게 그 코탈에서 운영하는 그 소셜 커머스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 자, 코탈은 이거 보세요. 공짜로 저기 지금 뭔가 이거 교육을 안 받고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안 받고. 이 저희가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봐요. 10월 13일 날 박경호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강의를 했습니까? 세미나 하셨는데 특허의 이해와 출원 및 실습. 아, 코타님이 하고자 하는 거다 있네. 이 CD 사시면 180만 원 못낼것 같으면 요 3만 3천에서 사면 돼. 샀다고? 샀으면 영상을 봐. 뭘 사는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자기가. 그래서 오늘 제가 사이트 보여줬잖아. 사이트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사이트를 보면서, 오디오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육 받으라고. 박경호 위원장 얘기할게요. 저기 코테라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얘기할게요. 됐죠? 어, 마우스 죽었어. 내가 왜?
내가 왜 그걸 코타임한테 알려줘야지? 코타임이 나 전화번호 줬어. 밥을 샀어, 커피 샀어. 안 샀잖아. 그렇다고 별풍선 샀어? 뭐 샀어? 초콜릿 하나도 못 쏘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해요. 가서 가르쳐 줄까요? 그럼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갈때 가서 그때 가르쳐 줄게요. 제가 연습하고 알려주고 난 다음 배운 다음에 가서 할게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다음 넥스트. 자, 일단 특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참 저기 잠깐만 또 이거 보여줘야지. 아, 눈 부셔서 마우스가 안 보여.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코테라님. 간다고, 간다고. 이렇게 아닌가? 마우스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아닌가 봐. 아, 전에 제가 전에 방송할 때 보여줬던 건데, 지금 요거 출연 특허를 무산 이전해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제 기억에는 그 특허 출연 특허 10개를 그 이제 명의 이전해 주는 거죠. 이전해 주는 건데 그게 아마 총 400만 원짜리인데 협회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의 기업 부담을 하면 10개의 출연 특허를 가져가는. 네. 미미조님, 특허 중 청구항 쓰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미미조님은 나보다 선배님이잖아. 미미조님은 자격증도 땄잖아. 나는 그냥 전문위원, 미미조님은 지도사. 지도사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미미조님이 다음번에 저랑 같이 방송해요. 특허편 얘기하면 되지.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선생님 학생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지. 자. 아니, 마우스만 만들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자, 추천 정책 과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자, 뭐가 있나 볼까요? 2016년 얼마 안 남았죠.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공인이네. 소공인 특화 자금이 있네요. 제조업 11월 추가 접수를 한답니다. 2016년 4, 4분기 기준 대출 기간이 운전자 5년 이내고요. 소공인 특화 자금은 전액 및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네요. 기업당 연간 5억 원을 지원해 주고요. 운전자금 1억 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기업당 총 대출 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미미드님 너무하시네요, 진짜. 선배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정신미 카페에 들어오시면 있어요. 담보 없이 되냐고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되잖아. 소상공인은 되겠지.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서 보시면 되지. 아, 맞다. 코타님도 소공인? 아니, 소공인 아니잖아. 잠깐 어지럽겠지만 봅시다.
로그인을 먼저 하는구나. 담보 있어야 된대요. 아, 여기 있네. 액세서리, 귀금속. 코타님도 이쪽에 포함되지 않나? 핸드폰 액세서리니까. 신용담보도 되네.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좀더 구체적인 거가 필요하면, 저희 뭐 성공 조건부라는 뭐 융자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소공인은 제조업 추가하면 되지. 코타는 제조업 추가해.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콜?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강남구에 해당되는 거네, 강남구. 강남구 2016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획 공고가 계획된다고 공고가, 말 너무 어렵다. 공장 농지 갖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조업은 공장에 있어야 하나? 아, 이거를 지금 적긴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연장이 되나 봐요. 업체당 3억 원 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네요. 일단 역시 정신매에서 보면 되고요. 외주 생산 계약도 공장 제조업 등록 가능하대요. 코테라님. 외주 생산. 그러니까 어차피 그 코테라님이 직접 만들진 않지만 외부에 있는 공장에다가 OEM 방식으로 제조를 주는 것도 제조업 등록 가능하답니다. 이런 일을 해주는, 이런 정보를 그쪽은 안 가르쳐줘. 우리는 가르쳐줘. 코테라 교육을 받으면 돼. 상담받고 협약하십시오. 교육을 받은 거 협약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 거는 볼게요. 자, 할랄 아시죠? 할랄. 공장에서 사오는지 도매상에서 사오는지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사올 때 그냥 로고 하나 박아주면 되잖아. 그 코타라는 회사 로고 하나 박으면 되는 거잖아. 사올 때그 로고 좀 박아달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스티커 사서 붙이든가. 그 사람이 공장에서 사오는지 도매상에서 사오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아, 방금 누워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외식업체를 요즘 할랄 되게 많이 뜨잖아요. 아, 그런가? 맞나? 상담은 코테라로 오셔서 상담. 정식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코테라님 너무 공짜로 먹으려고 해서 아마 대머리일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과제. 자, 저희 기업 R&D 지도사 과정이 11월에 또 시작을 합니다. 11월 31일, 아, 30일. 30일 수요일 날부터 제 후배가 벌써 두 번째 기수가 시작이 되네요. 30일 날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코타나님, 이 교육 들으면 다 해결돼.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18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끊어. 그럼 돼. 교육비를 왜, 뭐 나랑 사귀나? 내가 왜 내주지? 코텐 너무 억지 쓰지 마, 좀.
세상에는 적당한 대가를 내고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야? 벌써 9시 반이 다 됐구나. 방송에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코테라님 개인을 위한 개인 방송하고 있는 겁니까? 벌써 1시간 떠들었다는 얘기야. 자, 오늘 방송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 뉴스는 뭐두 가지 뉴스 얘기했고요. 뉴스 정리하자면 그 데모데이를 하니까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참석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인천공항에 전시했으면 전시 공간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주식회사 성모팀이나 회사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배가 눌려서 너무 급해 힘들어. 특허 얘기 잠깐 했고요. 보자. 사이트 다시 가볼게요. 당당님 감사합니다. 당당님밖에 없다니까. 자, 보세요. 저 코테라님, 비디오 코테라님. 여기가 특허로란 사이트입니다. 그죠? patent.go.kr.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절차 안내 보시고 메뉴를 보시고 학습 동영상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순서대로 다 하면 돼. 빅머니님이 그러시는데 공공기관 사이트 중에 특허청 사이트가 가장 잘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것만 잘 알아도 300만 원어치 할수 있는 거야. 그죠? 아, 크롬 브라우저를 쓰지 말라고? 제가 이제 크롬으로 가서 보고 있는 거구나. 크롬이 좋은데. 자, 이렇게 했고요. 이런 특허를 하면 좋고, 과제가 있고 몇 가지 있고. 사실 과제는요, 정신미 카페에 가면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정신미 카페를 매일매일 들락거리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들락거리시면 돈이 나와요. 돈이 벌려요. 좋죠? 카페만 들락거리면 돈이 된대. 해야지. 제가 이렇게 떠다가 입이 먹여주기 기대하지 말고 카페는 들어갔다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교육 받으세요. 자, 오늘 방송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 보면 보통 최근 글 메뉴가 있는데 정신미 카페에 한해서는 최근 글 기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운영자분이 빼신 것 같지 않을까 싶, 뺀것 같아요. 최근 글 보기 있대요. 또안 믿네. 봅시다. 있나 없나. 코테라님, 너무 많아서 누가 좀 찾아서 챙겨주는 거 없냐고요? 그게 바로 컨설턴트잖아요, 컨설턴트. 컨설팅 협약을 맺으면 찾아드려요.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코테라님은 늘 질문이 그거야. 그냥 저기 돈 내고 사서는 말로만 설명하니까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다 해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찾아주세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 밥해서 떠먹여줘. 이거잖아. 그럼 안 돼요. 사업 누가 하는 겁니까? 코타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안 되지 이게? 좌측 메뉴 위에서 네 번째 시신 긁어보기가 있답니다. 아이 불만쟁이 코테라님, 아 진짜 맨날 불만이야 맨날. 말만 하면 다 불만이야. 이런 거 누가 다 올리겠어요? 코테라 직원분들이 다 올리겠지. 그리고 우리도 올리는 거지. 여기 보면 최신글 있죠? 여기 최신글 보기. 여기 보면 최신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보자. 최신글 어디에 올라왔나? 이거 봐봐요. 지금이 9시 반쯤 됐는데, 8시 28분에도 이렇게 올라왔네, 계속. 근데 여기 이제 보면, 항목을 봐서 올려야지. 줌은 그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알뜰즈, 알쏭 같은 그 이스트소프트가 운영하는 회사고요. 돈은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관련된 뉴스도 올라오고 여러 글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각종 육성사 같은 거 올라오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미미조님 있는 거 찾았죠? 아, 뭘또 보래야. 제가 아바타입니까? 자꾸 아바타 불리려고 했죠. 이거 왠지 우리 카페 내용상 아, 또 로그인해야 되나. 제 아이디가 나오는데 아이디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알라는 제 영문 이름이고요. 제가 이거 만들 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21세기 알라는 되겠다라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아, 나 이거 무슨 마우스가 싫어, 진짜. 우리 영상이 올라왔네, 그냥. 유튜브 영상이고요. 오늘의 UCC예요. 오늘의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아마 그 저기 그 광화문에서 했던 집회 때 누가 얘기한 거를 찍은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은 알아서 혼자 보십시오. 뭐가 아래 한자라냐? 앨런이라고 앨런.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우, 저 배가 너무 눌려서 힘들어요. 자, 다음 방송부터는 좀더 열심히 이 장소에 익숙해져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칠게요. 음악 듣까마? 볼게요.
자, 오늘 저기 방송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님 욕하지 마요. 에? 자, 다음 주에 또 방송, 다음 주 방송도 봐주세요. 즐겁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BJ 뭉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기 매니저님 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무리. 대박.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